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많이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피의자 인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제 자주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그런 사례인데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고의로 흘리는 수법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권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찰이 고의적으로 했다 저는 짧게.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아, 고의적으로 봐서는 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뉴스가 검찰발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찰에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나왔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사를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 뿐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예전의 경험에 비춰 본인 보면은 경험 묻는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걸 그렇다면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됐습니다.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런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면 인권 침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인권 침해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볼수 있겠죠? 예, 그러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네, 드릴 수 없을 것 그러시겠죠.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응급실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입원도 못하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일 책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군대까지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권위에서 긴급 구제 사안이 될수 있겠죠. 긴급 사항으로 볼수 있겠죠. 군대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으로 봐도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응급환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해서 인권위 긴급 구제를 신청하신다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만약에 진정이나 이런 사안이 들어온다, 뭐 또는 짧게 필요에 해주시죠.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에 너무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의료 대란 상황이 평상시 같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고 참 안타깝게 윤석열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가 갑작스럽게 2천 명 증언을 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인위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조장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 못해서 생명을 잃었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긴급한 상황으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안부 분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해서 수요시위를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22년 1월 17일 날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수요시위를 적극 보호하라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이 긴급구제 신청한 날짜는 1월 5일이에요. 그래서 12일 만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인권위에서 후보자께서는 긴급구제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가인권위가 하는 게한 며칠 정도 안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국민들의 인권의 침해 요소라든지 또는 인권 신장에 저해 되는 가능하면 요소를 빨리면 뭐한달 정도 안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인권위에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저는 안 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제 인권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날짜 같은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긴급구제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답변하는 게 좋겠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너무 준비가 안돼 노력하겠습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 인권위 긴급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넘도록 인권위가 답을 내고 있지 못해요. 예,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한 빨리 답을 내도록
아니 그냥 있습니다. 후보자의 상식을 갖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 해서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1년 동안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에 합당한 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답을 못 내는지에 대해서 경위나 내용을 잘 모르기 그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면 아, 이 정도 사안이면 1년 동안 답을 못 내도 되겠다 이런 판단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신 겁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권이 이런 문제를 네. 1년 동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부끄럽고 통탄한 일 아닙니까? 자기 반성 정도 한마디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인권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오셨다면서요. 스스로 자부하신다고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요 시위 12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호해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일본과의 문제를 따지면 수요 시위가 더 복잡한 문제겠죠.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명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1년 동안 답을 못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지금 후보자로서 그것에 답을 못하는 게 떳떳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아니 이런 후보자께서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뭘 기다릴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충분히 실망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